누가 사주 하나 불러보세요. 김이 김이? 네, 김이 신미 기해 기해? 기해 네, 기해 무진 46세 여자. 배운 수. 3대운이요? 김인년 신미월 기해 일 무진시에 태는 46세 여자. 아주 좋아요, 안 좋아요? 응? 딱 보고. 좋은 사주까, 나쁜 사주까? 좋은 사주요. 내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이거 참 어리석은 질문이지. 뭐가 좋고 뭐가 나쁜데. 돈은 벌고 건강은 안 좋아. 건강은 좋은데 돈은 없다. 뭐다 사람마다 지향하는 그 목표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주를 좋다, 나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을 추구한 사람은 돈이 많으면 좋을 것이고, 명예를 추구한 사람은 명예가 올라가면 좋을 것이고. 근데 부귀 쌍전은 사주는 좀 드물어요. 부귀를 같이 주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현대 정조영이도 부는 줬어도 기는 결국 안 주고 대통령한테 떨어졌다. 대통령 됐으면 부귀 쌍전 사주지. 자, 일단 기토 할 일은 뭘까? 기토? 아니, 소금을 보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 어디? 현금 쓰는 사주 아닐까요? 목금물은? 목금물 봐야 되는데 없잖아. 쓸수 있는 글자가 뭐가 있어? 생금뿐이 없잖아, 생금. 자. 동으로는 진토가 해기잖아요. 지지로는, 천간으로는 신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해기. 그러니까 미중에서 기통을 해서 뭐 비견급이다, 그건 말이 안 되고, 조금 식신적이에요. 격으로 치자면 사람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토가 조를 다 해결해줬죠. 그래서 말년복, 대수복이 있고, 어차피 돈은 수가 돈이 아니에요. 선생님도 뭐더라도 이 사주 자체로는 전부 최근식품 키우고 있잖아요. 진중의 을목, 미중의 을목, 미중의 을목. 세중의 갑목도 미토 때문에 살아있잖아요. 도처에 돈이잖아요. 아파트 두채 이상에, 부동산에, 계속. 역마치사 쪽에도 돈 있고, 밤에도 있고, 해수, 관광, 무역, 호텔, 뭐, 이런 것에서도 인연이 돼서 돈을 벌수 있고. 일단, 비급 과다는 되죠. 비급 과다가 되니까 특징이 뭘까? 돈 나갈 때 많다, 또.
고집 세고 자기 주관이 좀 강하고, 또 비겁 과자들이 대모 맞짱 쓰는 거예요. 무리를 이루고 있잖아. 신금 회계자, 왕한 오행은 반드시 설계돼야 되는데, 신금에 대해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 이 사주의 회계니까. 신금 뭘까? 보석도 되지만, 현충살도 되지만, 구사기, 하늘, 침, 이런 거. 그래서 맨날로 치면은, 신금이 재봉틀도 되니까, 재단사도 되고, 바느질 자르겠지, 뭐. 요즘으로 치면 그런 게 없으니까, 신금? 주사 돌려. 침잘 놓고, 침도 되고, 그런 거. 어쨌든, 신금. 항상 남한테 식신의 핵이니까, 베풀기 잘하고, 역마성이 강하고, 힘을 강하고, 베풀기 잘하고. 이런 경우에는, 부지런, 비겁 과자라 해도 부지런할 것 같아요. 그냥 부지런, 토가 많아, 다 해도. 원래 토가 왕한 사주들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주는 신금을 핵으로 쓰니까 굉장히 부지런하고, 활동성 강하고, 남한테 주기 좋아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미중, 을목, 미중, 해중, 간목, 지금은 돈이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부자 사주로 봐. 46세 여자가 얼마나 돈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주 자체는 그래요. 그리고 저 이제 46세니까 병자대운이니까. 패자 축부도 무조건 좋잖아요. 저거가 해결되고 재대운을 타니까. 이제 또잘 나가.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네. 그냥 소가 많으니까 고집 세고, 돈 나갈 때가 좀 많은 모습이고, 또 운시도 임수문은 외국 장거리 여행을 좋아하고, 신금, 상관이니까 자식이 화두에 걸려 있고, 신금이니까 대략에 좀 문제가 있고, 모든 일에 준비성이 강하고, 문제가 검소. 있고, 또 검소하기도 하고, 또 마무리도 잘하고, 이런 모습도 돼. 현재도 재대운 타니까 잘 나가. 이 사주 올려주신 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분은 자산 운용 주식회사의 그 법무팀의 준법 감시 하거든요. 법무팀에 예, 준법 감시. 준법 감시 네네. 무슨 회사에서의 네. 무슨 회사? 자산 운용 회사. 자산 운용? 네, 자산 운용 회사에서 근데 큰 조직이네. 네네. 그래서 40 때부터 뭐 이사직으로 올라가면서 억대 연봉으로 돈은 잘 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는 것도 넉넉하고. 네, 근데 누구랑 타협을 잘안 해서 조금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 회사에 비해서. 사람 예. 내 말이 바늘이잖아. 바늘 예, 침 맞아요. 찌르잖아. 예. 지금 그렇게 말을 패지니까. 예쁘게 안 하고 그 원리 원칙대로만 말을 하니까 타협이 좀잘안 돼서 조금 말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말이 그래도, 현충사인데 네. 신금이 침이잖아. 침으로 콕콕 찌르듯이 하는 현상이야. 근데 자기 마음에 들면 엄청 베풀어요. 그렇게 예. 마음에 든 사람한테만 예, 마음에 들면 잘 베풀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언제쯤 올해 운이 있는지 내년에 운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하네요. 금년에 직장 문제가 있잖아. 직장 문제. 금년에 갑진년이죠? 네. 정관하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진미고 진의 기문이잖아요. 기문이 좋은 기문 있고 나쁜 기문인데 나쁜 기문은 될듯될듯안 되는 거고 좋은 기문은 느닷없이 귀신 들린 듯이 이게 잘 돼. 근데 이 사주 자체로서 금년에 진이 와서 진의 기문이 원국에도 있어. 진의 기문이 발병 걸려서 그러면은 좋은 기문이니까 나쁜 기문이.
나쁜 김은 아닐까요? 응? 기토가 두 개씩이나 있어가. 나는 대리라고 보는데, 신의 기문이라 해도 사주가 좀 굉장히 미월의 미토잖아요. 굉장히 무기가 강하고 비참하죠. 그래서 될 확률이 높아. 그리고 이 진이 와서 여기는 진미죠. 미 중에 뭐가 있어요? 얼굴 정확히 정글기가 있잖아요. 진 중에 이게 을개무가 있죠. 합의되는 하나도 없잖아. 근데 기회죠. 얘는 뭐가 있어? 무감님 있잖아. 무감님. 무기합을 하잖아, 여기서는. 그래서 일단 합을 해 들어와야 내 것이 되는데. 그렇게 해. 이 갑목이 진의 기문을 나하고 합을 해왔잖아요. 갑기합도, 물론 여기도 갑기합도 경쟁자가 있지만. 근데 지장간으로도 합을 해왔잖아. 여기는 합이 없잖아요. 진미는. 그래서 나는 이분이 되리라고 봐, 직장. 근데 이제 올해 이직을 해도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걸 물었는데. 다 그렇게 물어봐. 스카웃이 들어왔는데 가면 좋을까? 현재가 좋을까? 그러면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 어려워. 가도 갑진년이고 안 가도 갑진년이야. 금년 운세는 변함이 없어. 단지 당신한테 이동수가 있을 뿐이야. 결정은 당신이 해라. 그럼 난 그렇게 얘기해. 가도 스트레스 받아. 이를테면 여기서도 스트레스 받으면 현 위치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낫지. 새로운 장소 가서 스트레스 받으면 더 힘들잖아요. 난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옮겼다고 해서 갑진년 바뀌어지나요? 을사년 된 것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운의 흐름은 변함이 없어. 단지 이동수가 있을 뿐이야. 직장 변동수가. 그 결정은 당신이 해야지.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뭐라고? 이동수는 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할수 있다. 근데 왜? 여기 이 사주 자체도 틀렸어. 이 갑목이 어디서 왔어? 내 일지에서 나왔을 때내 마음자에서 나왔잖아요. 이미 갑자기 이런 경우는 거의 결정권이 이미 결정했어. 이런 사람들 되게 내 일지에서 나왔으면 결정해놓고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이직을 결정해놓고. 그렇지 않던가요? 지금 갈등을 하고 있어요. 갈등? 네. 가야 되는지, 있어야 되는지. 마음속으로는 결정이 됐어. 일지에서 초초에서 갑게 해버렸잖아. 그럼 선생님, 일지는 내 일산은, 마음자리라고. 결혼했겠죠? 네. 결혼했으면 일진 배우자 공존된 게 배우자도 동의를 해준 거예요. 세종에서 감옥에 놨고 갑기합도 했기 때문에. 본인도 이미 마음이 떠 있고 결정되고 배우자도 동의를 했고 그런 모습이야. 간다고 봐야 돼. 만약에 을사년에는 운세가 더 어떨까요, 그러면? 을사년도 항상 기미가 있잖아요. 물론 무진도 경쟁자예요. 상관, 비견갑진 다 경쟁자인데, 을사년에 오면은, 이제 미중, 진중 을목들이 나왔는데, 기토한테는 편관이지만, 못한테는 정관이죠. 근데, 을사, 삼위, 사해 충, 진사 지방으로, 내년엔 힘들잖아. 나는 충이 걸렸잖아. 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내년보다 다 되고. 올해가 낫겠네요, 내년. 내 금년이지. 그리고, 이 갑목 어디서 나왔냐가 중요하다니까. 근데 일찍 내 마음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미 본인은 결정을 해놨어요. 갈등한다 해도 결정하고 온 거야. 거의 남편도 동의를 했고 아파트 두채 이상인데 두채 이상 될까? 네. 몇채 있어요? 돈은 네 많아요. 아, 예, 아니 아파트 두채 아파트가 몇 있어요. 채 있냐고. 두채 있어요. 두채 이상? 네. 두채 이상이야. 이렇게 통보하는 부자, 이거. 그리고 갔다가 해수 하나 놓고 궁극천조로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선생님, 궁극천조로도 볼수 있잖아요. 이 사주에는 그 남편 자리가 뭐 좋다고 봐야 되나요? 남편 차도 괜찮아, 어제, 미월에.
근데 이제 회중에서 모감님이 있는데 모터가 나갔잖아요. 결혼을 늦게 했었다? 무진이 남편이. 30살 어, 정도요. 그러면은 무진이 남편이야. 무진도 최고로 깔고 있잖아. 친구 같은 남편이고. 회중에서 자식 자리로 남편을 내놨죠. 예. 본인이 남편을 자식처럼 챙겨주고 남편도 친구 같고 남편 최고로 깔아주니까 돈 많고. 그런데 남편 뭐예요? 남편 직장인이에요. 어, 어찌됐든 남편도 돈이 많아. 최고 깔아. 친구 같은 관계, 지네 규모니까 죽고 못 살잖아. 또 남편 핵이잖아. 남편 복 있고. 괜찮은데? 이런 사주일 땐 신금을 길 가다가 보석 줍는다고 해요. 오케이. 맞아요. 행재수가 많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금이 코인이니까 코인 해도 되잖아. 코인 해도 돼. 행재수가 있어. 길 가다가 보석 반지 주셨잖아. 그래서 저는 이게 터가 많은 너무 사람들은 일단은 고집은 세요. 약간 비겁 같아도 되지만은. 근데 격국으로 치면은 죄성 하나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다투고 있으니까 군것정재라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갖고 차도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그냥 아파트 두채 이상 부동산 많고, 뭐돈 많네. 외국도 들락날락 하겠네. 하면 맞지, 뭐. 그리고, 양쪽 기토가 신금 하나를 가지고 싸우길래 아, 이럴 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저는 궁금했거든요. 아, 신금을, 연간에 있는 기토, 시간에 있는 무토 다 신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미루는 거예요. 신금을 서로 신금을 쓰려고 하는 세 사람이서 다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음이 형이 있고 나는 혜미 합을 했잖아요. 내가 더 유리하잖아. 그 사람 달리기 잘해요? 그거는 모르겠고요. 기토가 달리기도 잘할 거야. 이 신금 놓고 1등 했잖아. 좀 1등 학교 1등. 예? 회사에서 악착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회사에서 네, 그래. 악착같이 일한다니까 신금 핵이니까. 그리고 말할 때는 그냥, 그리고 굉장히 세밀하게 이러잖아요. 빈틈없어요, 이 사람. 신금 햄치살이 바늘에 꼭꼭 치지, 바늘 틈도 없이 일을 아주 완벽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말할 때도 신금 송곳같이. 바늘 침으로 콕콕 찌르지 말기도 하고. 그리고 상사한테도 받아치기 하나 봐요. 그러니까 미움도 받고 옳은 소리 잘하고요. 외국 유학 갔을까? 아니요, 안 갔었어요. 갔다 오면은 제휴되는 유럽을 갔다고 내가 볼 수도 있는데 여기도 신금이 유럽이고 유도 유럽이니까 제휴되네. 유럽 제휴니까 북유럽 갔나? 제휴가 북유럽이거든. 안 가고 대학원 나왔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부부 관계는 괜찮아요? 네. 버틀 보기 괜찮나요? 여기서는 부모를, 신금미를 아버지로 봐야 될것 같은데. 엄마하고는 친구처럼 아버지가 해주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겠는데. 아버지가 신금 진로잖아요, 식신. 그러니까 부모도 아버지가 그거고, 예. 항상 진로 문제에 대해서 코치를 좀 해주고 타협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예, 부모덕도 봐요. 그러니까 진로 문제는 아버지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고 엄마는 그냥 친구 같은 관계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미중에서 귀촌했고 아버지도 미중 귀촌했기 굉장히 챙길 거 아니야. 부모가 얘를 굉장히 챙기지. 이분 남편 혹시 사주 아세요? 남편은 잘 모르겠어요. 예.
아들 하나 남편이 있는데 아까 아들이 직장 생활 한다고 했죠? 네네 어느 직장일까? 그 직장 그냥 회사 다닌다라고만 얘기해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남편 입장에서는요, 진중에 계속, 이게 이제, 현재잖아, 활동 무대잖아요. 해운 회사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야. 전부 물이잖아, 물. 저쪽이고, 해주고. 그래서, 바다와 관련된 해운 회사나, 무역 회사나, 그런 쪽에 다니지 않을까 봐서 물어봤어. 그건 확인 안 되는 거죠? 네. 선생님, 이런 사주가 혹시 바람기 있는 거 아니에요? 바람? 혹시, 그거는 못 물어봤지만, 바람기, 물이, 수가 부족해서 바람기 같은 거는 없나요? 기토, 기해일주? 예. 남편이 바람기가 있겠죠. 남편이 바람둥이지. 여기는 기해는 바람 안 피지. 아, 그럴까요? 저는 수가 부족해서 남편은 여자 창고도 깔고 있잖아요. 벽에 또 숨겨놓은 개수를 하고 무게 함으로고 있고. 내가 보면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봐야 되겠는데. 진중에 개수, 방생부 치다가 계속 딱 깔아놓고 있잖아. 또 여자 창고를 깔고 있는데. 그리고 또 남편 입장에서는 전부 지지의 수잖아, 수고. 재고. 여자 많은 직장. 회사에 다니면 여자, 주변에 여자들이 많잖아. 여직원들이 많지. 그렇게도 보고, 바다나 무역이나 관광이나, 뭐 이런 쪽에서 근무자니까, 해운회사. 또 질문 있을까요? 선생님, 질문 좀 드릴게요. 그 43 대운의 병자 대운인데요. 그 식신이 지금 신금이 핵인데 병신합으로 묶이면은 기기 가시밖에 되잖아요. 이때는 뭐, 이분의 삶이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병신 탑됐을 때는 굉장히 힘들지. 주변 사람들하고 다 부딪히잖아. 같은 천간에도 기기가 부딪히는 것도 형이에요. 일종의 형이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부딪히지. 그래서 병화가 올 때는 병신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나의 진로가 묶여버렸잖아요. 숨이 콱 막히잖아요. 굉장히 답답하죠. 굉장히 답답.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병화든 신금이든, 특히 이제 병화를 중이 있을 때 신금에서 묶어버리면 거짓말쟁이라고 그랬거든. 그 해는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는 신금을 중에 있었는데 병화가 묶였기 때문에 거기다 좀 차원이 다르는데, 신금이 식신이고 이 사주 핵이니까 나 진로가 묶여버렸잖아요. 굉장히 답답해. 그래서 지금 이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운이 병자 대운이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선생님, 축대운에는 축미충, 축미충 하면 밭갈인데 저거 아파트를 판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미중 을목들이 축중이 신금할 때 깨지는 모습이거든. 그러면은 뭐 융자 잡힌다고 보면 돼. 반은 나간 거야, 반은. 아파트 반은 나갔으니까 융자 잡힐 수도 있고. 또 미중 을목들이 되게 다치면 이제 수족이라든지 갑상선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건강적으로는. 네. 또 정축대운이니까 천극지축을 하니까 직장 퇴직운도 되고. 근데 경제적으로는 안 좋지만 건강적으로는 괜찮아잖아. 좋은 거 해결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뭐 축대운에는 뭐 투자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네요. 원래 축대운은 부동산 거래를 하면 안 돼요. 축대운은 잘안 풀려요. 왜 그러냐면 축이 뭐예요? 멜류. 소잖아, 소. 소는 항상 말뚝이 매이기 때문에 매인다고 그래요, 매. 그래서 축대운에는 부동산이 묶인다 그래요. 축대운에는 부동산 거래하지 마라. 근데 어차피 이제 천극지축 오니까 환경이 변하니까 퇴직대운이야. 퇴직대운이 좋냐 나쁘냐 근데 물어보거든.
근데 여기서 충미충은 안 좋잖아. 재산상의 손실이고. 그러나 좋은 것도 해결이 되니까 건강적으로는 괜찮고 그렇다고 해야지. 자, 또 질문 있을까요? 그리고 여자 미용실 특징 뭐라고? 한물 시험으로. 한여름에도 찬물 샤워를 할수 없다. 그래도 아파도 병명이 잘안 나온다. 이게 특징이에요. 또 미미 두개 있으면은 안일미자가 중첩돼 있어가지고 중단수가 있다고도 있어. 무슨 일을 끝까지 안 가고 중간에 중단수 두고 있다. 그렇게도 봐. 미미가 두개 있으면 당뇨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당뇨? 특히 조우가 안돼 있을 때. 여기는 조우가 진토가 돼 있어서 나는 거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 아니. 진토가 없다면 이거 딱 당뇨하고 뭐야? 당뇨하고 뇌출혈이요. 현재는 없지만. 근데 이 사주는 진토가 조우가 해결해서 난 그건 괜찮다고 봐요. 네. 조우가 안 됐을 때 그래요. 미월이거나 일지가 미일 때 조우가 안 됐을 때 미운에 미미 형이 됐을 때 대개 당뇨 아니면 거기가 뇌출혈 뇌경색 뇌일렴 뭐 하여튼 뇌 문제가 일어나 근데 우리는 그걸 풍이라고 부르잖아 풍풍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없어요? 네. 없으면 접니다.